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이자 척추로 불리는 동서남북도로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동서도로의 현재 공정률은 98%로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고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남북도로도 1단계 61.5%, 2단계가 36.3%의 공정률을 보여 2023년 이전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첫 국감을 맞이한 도내 의원들의 불꽃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고향 방문 자제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운송해야 할 물량이 30% 이상 늘면서 피로 누적과 비대면 배송에 따른 도난 우려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전북신문입니다. 항공대 소음과 축산단지 악취 등 도내 곳곳에서 지자체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설립 7년째를 맞았지만 지난 2015년에 비상설기구로 전락한 갈등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 중재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렇다한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의심 증상 이후에도 열흘 동안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산에서만 접촉자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한 명을 포함하면 익산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감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SNS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북의 101번째 확진자 50대 여성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가래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지난 11일 익산의 한 결혼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성이 이곳에서 접촉한 익산의 50대 남성 1명과 5, 6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104번째 확진자가 운영하던 이곳은 동네 사랑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양반이 마당발이요. 그리고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지인들이.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들, 와서 뭐 시키면 그래도 하네요. 이들은 또 101번째 확진자가 운영하는 전주의 화장품 사무실에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집단 감염자 4명 말고도 익산에 사는 또 다른 60대 남성이 전북의 10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부터 엿새 동안 서울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북도는 남성이 다녀간 익산의 당구장과 호프집 접촉자 등 17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만 하루 동안 5명이 추가돼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을 돌아다닌 101번째 확진자처럼 추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도 꽤 있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그 접촉자가 다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전라북도는 소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도민들에게 철저한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처럼 여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전주 등의 봉안시설을 연휴 기간에 임시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한가위 장터는 토요일인 19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어 제수용품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봉안시설은 모두 8곳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8만여 명의 성묘객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휴 기간에 임시로 폐쇄됩니다. 대신 연휴 앞뒤로 성묘 예약을 받습니다. 실외 시설인 효자공원 묘지는 시간당 1,000명까지만 방문하는 쪽으로 성묘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 및 안전거리 확보를 잘 지켜주셔서 이번 추석 명절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다른 시군의 봉안시설은
성묘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벌초가 어려운 출향인은 소방서를 통해 무료로 벌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복지관과 경로당 등 9,500여 곳은 문을 닫고 요양시설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33곳은 문을 열지만 사전에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가위 장터는 이번 주 토요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과와 배, 조기, 밤 등 제수용품이 최대 30%가량 할인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민생정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선별진료소 28곳은 연휴에도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SK가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는 대가인데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매립이 끝나 입주가 시작된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SK 컨소시엄이 이곳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209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혁신적이고 유명한 벤처기업 300여 개를 유치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에는 1조 9,700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합니다. SK 컨소시엄은 투자 대가로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 같은 사업을 제안한 SK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구체성이라든지 시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높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이후 1년 이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창업 클러스터는 3년 이내, 데이터 센터는 5년 이내 조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앞으로 20년간 8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새만금 개발청은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와 해외 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기차 클러스터 문제, 다양한 어떤 미래 산업 쪽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해 안에 총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복합산업단지와 스포츠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인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 포도가 제철이죠. 특히 씨가 없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인기입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유난히 붉은색이 돋보이는 포도. 씨가 없는 홍주 시들리스라는 품종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17년 농가에 보급된 뒤 김제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도 50일 이상 있었고 거기에 또 이제 태풍도 오고 그래서 흐린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색깔들이 이쁘게 지금 잘 넘어가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포도밭에서는 청포도와 색깔이 비슷한 샤인 머스켓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높은 당도와 독특한 향 때문에 일반 포도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3년 사이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7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씨 없는 포도는 껍질 속 영양소까지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어 있는 포도를 100이라고 보면 거봉이나 샤인머스캣 그리고 수입 포도들이 대부분 껍질째 먹고 씨가 없는 품종들입니다. 약 6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체리 맛이 나는 씨 없는 품종 스텔라도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강혁구입니다. 남원의 마을기업이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특산품 선물 세트를 내놨습니다. 김제시 청소년 500여 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발매트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마을기업협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5개 마을의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선물 세트 행복꾸러미를 선보였습니다. 행복꾸러미에는 자포학꿀, 들기름, 구절초코차, 누룽지 등이 들어있으며 가격은 3만 5천 원입니다. 공산품들보다는 실제 농촌에서 생산한 그리고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선물 세트거든요. 올해.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청소년 500여 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발매트 450개를 직접 만들어 김제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저는 발매트를 그 화장실 앞에 써도 되고 주방매트로 써도 되고 그냥 방석으로 써도 되고 그냥 마음 편히 쓰시라고 제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 적었어요. 이렇게. 진안군 전문가와 안전 먹거리 업소 운영자 9명이 진안군 대표 산골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더덕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눈꽃 불고기, 묵나물을 이용한 약초 나물밥상, 소토실 콩나물밥 등을 선보였습니다. 산골 음식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서 음식 업소, 마을 공동체의 치유 음식으로 보급해서 대표 산골 음식이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 청년 키움식당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간식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용기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4인분 이상 식사를 주문하면 고급 위생 수건을 증정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주요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법과 도덕적으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기구로 당 차원의 강력한 자정 의지를 상징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도부가 이상직 의원에게 잇따라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해왔고 당내 공수처로 불리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주와 익산, 임실 등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 동서학동과 중로송동, 익산시 남중동, 임실군 오수면으로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4년간 국가예산 2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8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북은 이번 공모에서 신청 지역 4곳이 모두 선정돼 충북과 함께 최다 선정 광역단체가 됐습니다. 지난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연속 보도와 관련해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자신들은 분사무소가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당 운영 공모를 앞두고 열린 지난 2017년 1월 총회에서 상시 구성원 수가 100개 기관을 넘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지만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4도 등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